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어떤 계기가 십자군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십자군 전쟁 당시가 이제 1200년경이거든요. 모두 이제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200년 동안의 전쟁 중에 이제 중간쯤 되는 1200년대에 이제 수학에서도 중요한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먼저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게 십자군 전쟁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피보나치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 사람 이름입니다. 요 사람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세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살았고요.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겸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수열이 있어요. 그 수열이 아주 중요한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요건 이제 뒤러라는 유명한 그 작가 이제 거의 이제 판화를 많이 그렸어요. 판화도 그리고 뭐 나머지 그림도 그렸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판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뒤러가 1504년도에 제작한 아담과 이브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아담과 이브 똑같은 형태의 아담과 이브도 제작을 하는데요. 요 아담과 이브의 작품에 보시면 남녀가 나오는데요. 포즈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포즈를 보시고 그림의 구도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이 두 남녀가요. 이 콘트라포스토라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 포즈를 취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 발에다 힘을 주고 허리를 삐끗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테면, 왼쪽 발에 힘을 줬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는 오른쪽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그런 자세를 콘트라포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무슨 사진을 찍거든지 인터뷰하든지 뭐 포토라인에 쓴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옆 라인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게 이제 이런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이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알려져 있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두 남녀의 그림을 잘 보시면 이 키의 반이 다리예요. 다 둘 다. 그다음에 이 상반신을 보면 또 그 반이 여기 이제 남녀의 각각 젖꼭지 부분이 둘 반이고요. 하반신은 또 무릎이 다 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전체의 키는 이 머리의 8배예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8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8등신입니다. 8등신.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동양인도 이제 8등신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동양인 이제 얼마 전까지죠? 저희들 세대까지만 해도 서양인이 주로 8등신이고 동양인은 주로 7등신입니다. 7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키가 좀 작죠. 예. 근데 요즘엔 서구식 식습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 학생들은 지금 거의 8등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볼 게, 이를테면, 여기 이제 아담하고 이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가 이제 1이면 1, 2, 3. 여기가 배꼽이 3이에요, 다. 1, 2, 3. 위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에서부터 다리까지 맨 끝에까지가 5입니다. 그러니까 8을 나누는데, 요 배꼽이 인체의 기준이 돼서 위에는 3, 밑에는 8, 5. 이렇게 해서 전체 8로 나눠지는 게 정확한 8등신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사람 8등신이네. 이러면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위에까지 배꼽까지가 3이고 나머지 밑에가 이제 5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허리가 길어가지고 배꼽이 4대 4. 이러면 키는 크지만 8등신은 아닌 겁니다. 예. 요거 이 아담의 오른쪽에 어떤 푯말이 있어요. 여기 푯말에 뭐라고 쓰냐면은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자기 이름을 이제 저기 작가의 이름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이제 꼭 바로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면 똑같이 아담과 이브입니다. 근데 요 앞에 그림은 이제 목판화로 이렇게 흑백으로 그린 거고요. 뒤에 그림은 이제 잘 그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담하고 이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앞에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는 1504년도에 제작된 아담과 이브고요. 사실 이 그림은 1507년도에 제작된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래서 약간 3년, 2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듀러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에 그림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뭘 했느냐?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두 발가벗겨서 인체를 다 측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비율을 다 알아낸 다음에 그 비율을 이 그림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다 8등신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듀러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술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그렸다. 그러니까 화가로서 어떤 자기의 작품 막 구도 이런 거를 전부 다 수학을 이용해서 그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 듀러가 살았던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과목으로 그 수학을 기초 과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다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인체 해부학도 다 배우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여기도 또 똑같이 이제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놨습니다. 알프레드 듀러라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작 연도도 여기 1507년 잘 보이시는지요? 1507년이라고 써놓고요. 근데 이제 조금 여성의 그 위에 부분이 승모근이 조금 굉장히 발달돼 있죠?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표정인데, 요건 이제 그림이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작가의 계획된 의도.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더 미인이었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팔로 나누는 거, 8등신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아마 벨베데르의 이게 저 아폴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이죠.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3대5의 8등신을 정확하게 구현해 준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밀로의 비너스는 여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면 배꼽까지가 3이고 또 배꼽에서부터 밑에까지가 8이 되는. 그래서 이두 작품을 보면은요.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작품에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세가 이 조각의 자세가 콘트라포스토라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좀 삐딱하게 쓰죠. 예, 이 남아, 남 남신 아폴론처럼 삐딱하게 쓰고 여기는 아예 삐딱하게 썼죠. 이렇게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택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렇게 만든 이 아폴론과 비너스가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체 해부학을 엄청 연구한 다음에 그 해부학적인 사실을 이 조각상에 또 작품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8등신의 신체 구조로 정확하게 그 위치와 크기,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얼굴 같은 데서 전부 다이 8등신으로 나눠지는 것 비율을 똑같은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런 작품들은 상당히 아름답고 흉내내기 힘든 이런 미를 가졌다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예,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인체 비레놀이라는 것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이 수의 규칙과 비례로 이루어졌다. 이게 인체 비례론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이제 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뭐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꼽을 인체의 중심으로 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팔을 뻗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뻗고 있고 팔을 발도 조금 벌리고 있으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큰 바깥의 원의 반지름. 다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팔을 양쪽으로 똑바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벌린 게 이제 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발을 모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펼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머리하고 머리와 다리, 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만들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비율이 좋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비율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이 비율에 인체 비례를 맞는 이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빈치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저 무슨 시민들 뭐 이렇게 다 모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비율을 재고 해부학도 공부하고 등등등 해서 이 비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모나리자의 전체 구성과 이 얼굴을 좀 비율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전체 구성은요. 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대 1.6쯤 됩니다. 여기 지금 있는 대로요. 요게 얼마냐면 5대 8쯤 됩니다. 또는 3대 5인데 보통은 이제 5대 8을 기본 비율로 잡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 이 비율이. 그 요 조그만 사각형들도 비율이 다 가로 세로가 5대 8쯤 되는 사각형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얼굴 길이가 1이라면 저 폭이 1이라면 얼굴의 길이가 1.6. 눈 여기 턱에서부터 코끝까지가 1이면 코에서부터 눈썹까지가 1.6. 요 입도 여기 뭡니까? 콧볼의 간격이 1이면 여기가 1.6.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구적인 미인이다, 아름답다. 그러면 1대 1.6이라는 비율을 얼굴에서 엄청 찾을 수 있고요.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손을 잡으면요. 이렇게 이제 요게 사각형을 이루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시면. 그 사각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6 되고, 여기 말려 들어간 거 있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그게 요게 이제 이렇게 작게 말려 들어가는 비율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인체에서 찾을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는 황금비라고 하는데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고 이 황금비가 인체 황금비를 인체에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예쁘고 더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황금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중세의 피보나치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8등신, 3대 5, 뭐 5대 8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뭐냐? 이 사람이 만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곳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세에 십자군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가 될 때까지 가장 뛰어났던 수학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십자군 전쟁서부터 이제 되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네오나르도 피보나치 또는 네오나르도 피사노라고 이름을 있습니다. 이게 이름에 대한 다른 뭐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보통은 이제 산반서라고 합니다. 계산책이라고 쉽게 되고요. 그걸 한자로 풀어 쓴 게 산반서입니다. 그래서 이 산반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 책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우리나라에 인도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온 게 1900년도 초에 들어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양에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전해준 책이 바로 이겁니다. 1902년에 이게 이제 써지고 발표된 건 조금 뒤에 이제 나중에 발표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에 지중해 연안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전해준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양 수학이 이제 좀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 숫자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가장 중요하게 또 흥미를 많이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걸 서양에 전해줄 수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조금 앞으로 좀 많이 가야 됩니다. 서기 337년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죠. 325년도에 니케아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의 그 이스탄불인가요? 우리 터키 거기보다 밑에 그 건너편에 니케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최초의 이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죠, 말하자면 기독교의 회의가 열려서 카톨릭의 회의가 열려서 그때 이제 성경의 내용을 뭘로 할 것이며 부활절은 언제 정하고 뭐 날짜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성인으로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년 뒤에 바로 이제 기독교가 카톨릭이 로마로부터 정식 국교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2의 수도로 개발합니다. 이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거고요. 이때 그 뒤에 황제가 이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로마 제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줄지 몰라서 로마를 반으로 나눠서 동서로 나눠서 하나씩 물려줍니다. 여기 지금 요만큼 이거 여기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터키 여기 현재는 여기 터키죠. 예,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서로마, 이쪽에 동로마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교황은 여기에 있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북쪽에서부터 게르만족이 이제 막 이동하기 시작해. 따뜻한 땅,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으로는 안 오고 주로 서로마 제국으로 갑니다. 왜냐면 서쪽이 그쪽 지금 현재 프랑스라든지 저쪽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많은 이민족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나중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76년도에 좀 빨리 망하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계속 건재하다가 1450년경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현재 터키의 선조들이죠. 그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 서로마는 이제 이민족들이 막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게르만족이라든지 이걸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야만인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막 전쟁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이제 교화를 시키자,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야만인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종교를 믿어라 그랬는데 야, 나는 우리 종교는 저 높은 산에 있는 큰 바위인데 니네는 실체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누굴 믿으라는 거냐. 그래서 서로마에서는 소위 말해 성상, 뭐 그림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무슨 조각상이라든지 이 카톨릭에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야, 이게 이 속에 우리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허락합니다. 허락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래야지 얘들을 이렇게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야, 성경에 절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가 왜 그걸 만들어서 억지로 하느냐.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쪽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이 게르만족이 밀려내려오고 얘들을 교화시키려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약 한 500년경 상황입니다. 이쪽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에요. 이쪽이 서로마 제국인데 워낙 복잡하죠. 뭐 반달도 내려오고 훈족도 내려오고 하여튼 뭐 앵글로색슨 여기 가서 여기 점령하고 지금의 영국이죠. 고트족이 내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 카르타고는 또 여기 페니키아라는 이쪽 동네에서 이사 와서 세워진 도시인데 여기도 또 이제 점령당하고 막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잘 보시면 이 동로마는요. 큰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여기 이제 뭐 높은 산맥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외세 침입에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이 여기가 이제 거의 강해집니다. 서로마 제국의 가장 큰,
뭐랄까 세력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갈라져요. 갈라져서 어떻게 되느냐?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고요, 현재.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요.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같은 핏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로마 교황청의 교황령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건들이고요. 자, 근데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유럽의 암흑기입니다. 이게 기원 후 500년경서부터, 아니, 500년경부터 한 1000년경까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요때가 이제 로마, 저,가 지배하면서 종교를 기독교로, 국교로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문화와 문명, 연구, 뭐 수학, 과학, 뭐 이것들을 전부 다 카톨릭의 수사들이 있죠. 이제 수도원에 가서 막 뭔가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산속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어디 깊숙이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연구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고 옛날 것조차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 저 유럽에 또 흑사병도 한번 돌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문화 문명이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동양에서는 어느 때냐?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제 끝까지 좀 보시면 이걸 이제 유럽에 안 했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동양에서는 당나라, 송나라 또 통일신라 고려 요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600년경에 이제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이제 참선을 하다가 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한테 계시를 받죠. 이제 저기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직 안 왔으니까 너네가 예언자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탄생시키죠. 이 이슬람이 사실은 뿌리는 똑같습니다. 카톨릭하고 야훼라는 그 유대교의 하느님을 믿는데 카톨릭은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인 거고 그분이 결국은 하느님인 거고 이슬람은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암흑기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이나 문명 문화에 있어서 전부 다 뒤처지게 됩니다. 동양에 비해서. 동양은 이때가 이제 특히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들 민족이 세워서 문화와 문명도 가장 번성시켰고 했던 때고요. 송나라와 우리가 그 거래했던 데가 주로 고려 시대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코리아도 이제 고려에서 오고요. 그러니까 동양이 이때는 유럽은 암흑기지만 동양은 굉장히 문화를 꽃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수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수학도 좀 이상한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놓을 만한 수학자들이 보에티우스라는 뭐 중세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보에티우스. 여기 지금 이름이 보이실라나 모르는데 알파벳으로 거꾸로 이렇게 써 있죠. 요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써여 있어요. 요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요. 숫자 계산과 이게는 이제 주판입니다. 서양식 주판이에요. 산판과 숫자로 누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걸 사파로 그린 거예요. 예. 근데 요 피타고라스는 계산판, 보에티우스는 이거 저 서양에서 들어온 1200년에 들어온 숫자,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다. 표정이 벌써 얘는 웃고 있고 얘는 찡그리고 있죠. 예, 그래서 얘가 이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승리의 여신도 이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요건 이미 이제 숫자가 들어온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500년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수학자였고요. 또 하나는 베다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베다 수학이라고 또 있지만 그 베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건 인도의 베다고 여기는 좀 다른 베다고요. 이게 여성 성직자입니다. 또 하나는 또 알퀸이라는 성직자인데요. 요 성직자가
그건 중세 말엽쯤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이의 명석한 지혜를 위한 명제라는 책을 써요. 이게 이제 수학책인데요. 좀 수학책이 아닌 것 같은 책입니다. 문제를 잠깐 보실게요. 한 왕이 병사를 모집했다. 첫 번째 마을에서 한 명, 두 번째 마을에서 두 명, 세 번째 네 명, 그 다음에 8명, 18명 등등 30개 마을을 돌았다. 모두 몇 명이냐. 그건 이제 이걸 더하라는 겁니다. 첫째 마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자꾸 2의 배수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계단이 100개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첫째 계단에 한 마리 비둘기가 둘째에 두 마리 이렇게 해서 결국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이런 류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좀 보시면요. 자, 요 문제는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안 늘었는데요. 좀 복잡하죠. 너는 지금까지 산 것보다 세 배를 더 살고 다시 세 배를 더 살게 되고 만일 신일 너에게 1년을 더 산다면 너는 100년을 살 거다. 소년은 몇 살. 이게 지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마리의 돼지가 3일 연속 각각 홀수로 죽었다. 근데 홀수로 3번 죽으면요. 300이라는 숫자가 될 수가 없어요. 홀수 3번 더하면 홀수밖에 안 되죠. 짝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책이라기보다는 수수께끼에 가까운 이런 책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럽이 점점점 이제 암흑기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농업 기술의 발전하고 상업의 발전인데 이 상업의 발전을 이룬 게 아주 결정적으로 이 상업의 발전을 키운 게 바로 뭐냐?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도시들이 어디냐? 베니스, 제노바, 피사라는 이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유럽에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설립된 대학들이 지금도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대학들이죠. 볼로나라든지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뭐 이런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 이 대학에서 배우는 일곱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네 가지 과목이 바로 산술, 기하, 천문, 음악 이런 게 다 수학이죠. 옛날에 음악도 수의 비율로 배웠습니다. 네. 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왜 문화와 문명이 막 발전하면서 서로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그 알렉시우스라는 그 1세가 막 그 자기 제국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우르바누 2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서로마 제국의 지금의 현재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회도 자기가 세력권에 넣고 싶어요.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그 이해 타산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 우르바노 2세가 클레르몽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되찾자. 예루살렘이 당시에 이슬람한테 점령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슬람은 그 예루살렘에 모든 종교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또 뭡니까 이슬람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했어서 서로 터치를 안 해요.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사들이라든지 기사들도 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기사들은 그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내 용맹을 떨쳐서 내가 귀족이 돼야 되겠다. 또 농민들은 이게 봉건주의 막바지라 너무 다 농로가 돼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이 구속으로부터 여기 전쟁에 참여 안 하면 벗어날 수 있고 또 교황님이 여기 가서 죽으면 나는 천당에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모두 약 200년에 걸쳐서 8차례 원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은 건 1차 원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기록에 의하면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바쳤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싹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싹 다 죽이고 하여튼 싹 피를 말렸어요. 그리고 다 약탈하고. 십자군이라는 이유는 이 병사들의 그 갑옷 앞뒤로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여러분들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 있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성공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또 나가고요. 근데 이제 실패합니다. 세 번째가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의 세 번째 3차 원정에 이때는 이제 이슬람의 영웅인 그 살라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통치를 잘하고 이슬람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고 문화 문명을 굉장히 크게 띄웠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영국의 리처드 1세하고 프랑스의 필립 2세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가 셋이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참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누구냐면 리처드만 남습니다. 리처드가 남아서 살라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살라딘하고 협상을 해요. 전쟁을 안 하고 어차피 전쟁해봤자고 죽는 건 우리 둘이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다시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방문을 허락해라. 그래서 이제 전쟁 없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자왕 리처드예요. 여기 십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리처드가 돌아오는 길에 오스트리아에서 잡히죠. 그 프랑코 왕국의 오스트리아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잉글랜드한테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안 주죠. 왜? 이 리처드의 막내 동생이 존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존. 근데 이 존은 좀 너무 늦게 나가지고요. 다른 왕자들은 다 아버지가 땅을 나눠줬는데 존이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없는 왕인데 잡히니까 몸값을 주고 이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존이 자기가 잉글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 줍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고 그때 이제 영화로 많이 나오는 게 존이 통치를 하는 동안 뭐 소설에 뭐 로빈훗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옵니다. 이 리처드와 존의 조카가 또 유명해요. 여러분들 원탁의 기사 들어보셨죠? 원탁의 기사에 아더왕 있죠? 아더왕. 예, 네, 아더왕. 아더왕이 조카예요. 그래서 리처드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더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줘요. 네가 다음 나를 이어서 왕이 되라. 근데 결국은 존한테 아더도 그렇고 리처드도 그렇고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쭉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4차도 있었고 이제 5차는 어린이를 상대로 십자군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그 프랑스하고 독일 쪽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 모집한 애들이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예. 그래서 그 노예로 또 이걸 누가 사냐? 이슬람에서 다 삽니다. 다 산 다음에 너무 어린 애들이니까 산 다음에 그대로 돌려보내줘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 굉장히 막 호전적이고 전투적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워낙 그 기독교의 그 문화에 많이 젖어가지고 약간 좀 다릅니다. 예.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5차 원정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좀 연도를 잘 보세요. 이때가 우리가 언제냐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우리가 엄청 힘들었던 때예요. 이때 이슬람의 본거지를 공략하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이때 돌았던 소문이 뭐냐. 동방에 기독교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프레스터 존이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전설적인 왕이 있다. 이 왕이 우리를 도우러 올 거다.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그걸 막 믿어요. 믿어서 막 진출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프레스터 존이 옵니다. 예, 네, 실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다 점령하죠. 그게 누구냐?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그 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8차까지 전부 다 모두 한 2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에서 다 벗어나요. 원래는 이게 성전을 해서 예루살렘을 뭐 되찾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싸움으로 다 끝납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다 끝나요. 이제 여기 이쪽 지방하고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여기를 도와달라 원래는 그랬어요. 여기를 도와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4차 때는 여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그런데 이제 이쪽에 로마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베네치아한테 요청을 하죠. 너네가 좀 가라. 그랬더니 베네치아가 뭘 하냐면 야 우리가 동양하고 무역을 하는데 요 자라라는 도시가 있다. 자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 도시가
우리의 그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좀 어떻게 해도 되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칩니다. 그래서 자라를 먼저 공격해요. 자기들끼리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문시켜요. 파문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결국은 우리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복권시켜줍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전쟁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다그 전쟁 물자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출발하기 좋은 요 근처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가까워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바다가 가까운 요 근처에서 다이 유럽의 전쟁 물자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모인 도시들이 여기 지금 저는 이제 베네치아 하나만 해놨는데요. 자, 그 모인 도시들이 어디냐?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 등등등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제노바,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내려와서 요 부분에 어떤 병참 기지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요 도시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동양과 무역도 엄청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도시들이 여기 있는 대로 십자군에게 무기도 대주고 식료품도 대주고 뭐 등등 하면서 다른 도시들하고 다막 무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돈을 엄청 벌게 되죠. 근데 여기들이 대부분 다 도시국가예요. 예. 그리고 요 피사라는 도시에 누가 살았느냐? 우리의 주인공인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여기 피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이런 십자군 전쟁에 동원됐던 막대한 물량과 병사들 또 각종 물자들 이게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기가 갑자기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뭐를 하게 되느냐? 딴데쓴게 아니고 그 부를 이용해서 바로 야, 우리가 동양하고 무역을 해보고 거래를 해보니까 동양의 엄청 문화가 분명히 좋더라. 우리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 그리스의 화려했던 문화 문명으로 돌아가자.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제 르네상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이 첫 번째는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좀 바꾸자, 이제. 뭐냐? 지금까지는 너무 우리가 신한테 의존하고 있었다. 생각을 이제 좀, 좀 신앙이 아니고 좀 사람한테로 좀 바꿔보자. 또 삶으로 바꿔보자. 이런 풍조를 강조하고 거기에 수학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피보나치의 산반서가 이 서양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기존에 쓰던 수학에 관련된 무슨 장부라든지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학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학을 바탕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등등등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삼반서의 아주 오래된 표지고요. 요게 이제 일반 미국 책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기 첫 장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인들의 숫자 9개는 다음과 같다. 9876543321. 이 9개의 숫자와 기호 0을 가지면 다음에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수든지 다쓸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처음에 이게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그이 숫자들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읽고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방법들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때 서양에는 1202년도에 이게 전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제가 1900년도 초에 이게 이제 1901년인가 2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도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초로 이제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에서 수학적인 발전, 이제 드디어 계산을 인도아라비아 숫자로 하게 되는.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워낙 처음 들어오는 숫자들이라서 이거 뭐어 이렇게 변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편리해서 상인들 사이에 굉장히 빨리 퍼지죠. 자,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거 좀 빨리 갖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끼 한 쌍을 우리에 넣습니다. 이 토끼가요, 한 달이 지나면 한 쌍의 새끼를 낳아요. 근데 새끼가 한 달 지나면 큽니다. 성체가 되면 또 한 쌍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1년 뒤에는, 1년이 지나면 이 우리 안에는 토끼가 몇 쌍이 있겠냐. 그래서 한 쌍이 있는데 한 쌍이 한 달 지나면 토끼 한 쌍을 낳습니다. 근데 얘가 또 한 달이 지나면 얘는 새 토끼 한 쌍을 낳고 얘는 어른 토끼가 되겠죠. 이제 또 한 달이 지나면 얘가 새 토끼를 낳고 이 어린 토끼는 어른 토끼가 되고 이 토끼는 한 쌍의 토끼를 또 낳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째입니다. 조그만 게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건 새끼가 큰 거, 그 다음 달에. 자, 이렇게 번져나가더라. 이게 어떻게 될 건가, 1년 뒤에. 그래서 이제 잘 보니까 1, 2, 쌍의 수를 보면 한 쌍, 두 쌍, 세 쌍, 다섯 쌍, 여덟 쌍, 열세 쌍,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잘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했더니 바로 그 다음 항이 되더라. 그죠?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니까 바로 그 다음 게 되죠. 요거가 그래서 1년이 지났더니 12달째 새끼 토끼 쌍, 원래 새끼 토끼 쌍의 수하고 토끼, 어른 토끼가 있겠죠? 그 쌍의 수를 다 합쳤더니 233 쌍이 있더라. 1년 지난 뒤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이게 다 뭐냐면 피보나치 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 5, 8이 바로 이 피보나치 수고 이 피보나치 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되는 거. 조금 뭐 표시가 이렇지만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이건 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얘처럼. 뒤에 거, 앞에,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누면, 즉, 8을 5로 나누면 1.6쯤 됩니다. 근데, 요걸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1.666쯤 되죠. 그래서 여기 뒤로 갈수록 13분의 21, 21분의 34, 34분의 55, 이렇게 뒤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약 1.618에 가까워져요. 요게 뭐냐면 바로 황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이 바로 황금비를 만들어내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네. 이 황금비가 현재 쓰이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이 황금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수학적인 결과들, 이런 사실들, 또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금비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슨 그 나팔꽃 꽃잎수 뭐 이런 것들, 코스모스 8장이죠. 뭐 데이지꽃, 그거는 잎이 21장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해바라기가 이렇게 씨가 이렇게 잘 보시면 나선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나선의 수가 어떤 놈은 이쪽으로 세면 85개, 저쪽으로 세면 5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끔 파인애플 드시나요? 파인애플 보면 이제 껍질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무슨 돼 있죠? 그 껍질의 나선 모양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세면 다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선의 개수가. 그래서 이런 황금비가 바로 수학 속에 또 자연 속에 특히 이런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건 뭐냐면요. 최근은 아니죠. 1960년대 후반이니까 암세포가 하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두 개가 되고 그게 세 개, 원래 한다면 네 개가, 이분열을 한다면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됐다가 걔가 세 개, 네 개가 됐다, 여덟 개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암세포는 한 개 있다가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다섯 개 있다, 여덟 개 있다, 열세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해나가더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생물학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현재는 컴퓨터에도 이 숫자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자료를 전송할 때 만드는 뭐 어떤 진법이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등등등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 잡은 이유가 이런 사실은 하찮은 일이죠. 근데 이게 이걸 만들어낸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이 삼반사라는 책이 1202년도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피사라는 도시, 조그만 도시입니다. 피사에 살면서 그 도시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아시아라든지 막 그 뭡니까 무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무역 중에 가장 많이 비싸게 팔린 물건이 뭐냐면 바로 양념이에요. 양념. 양념 중에서도 뭐 후추. 이 동양에서 서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문화도 바꿔놓습니다. 얘가. 그때 그런 걸 장사한 사람이 바로 피보나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유럽의 암흑기가 아주 긴 기간이 약 한 500년 동안 됐는데 그 암흑기를 벗어나게 한 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컨의 생각을 바꾸자. 신에서 사람으로 좀 바꾸자. 두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 바로 산반서라는 책, 수학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